지난주 연일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창녕군의 주민들이 관측 장비 위치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정도 남겨둔 거창 국제연극제 관련 예산이 거창군 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올해 연극제 개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수위 업무는 다음 주쯤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된 폭염에 오늘날 최고 기온은 어디가 제일 높았다, 이런 소식 자주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해당 지역에선 이런 뉴스가 달갑지 않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더운 이미지가 싫기 때문일 텐데, 지난주 이틀 연속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창녕 지역에서 높은 기온 기록이 관측 장비의 위치 탓이라며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과 20일 38.1도와 39.3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 기온을 연이틀 기록한 창녕군. 창녕의 높은 기온이 화제가 됐지만 이 같은 찜통 더위 이미지가 창녕군은 달갑지 않습니다. 저희는 덥다고 하면 또 관광객 같은 것도 많이 줄 테고 하니까 더운 지역으로 되니까 이미지가 계속 창녕이 1등하고 하니까 온도 때문에. 이 때문에 창녕군은 관측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측 장비와 가까운 양파연구소 건물과 시멘트 바닥 등에서 나오는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게 측정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후 1시쯤입니다. 바닥에 놔둔 온도계는 50도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시멘트 바닥에 복사열이 뜨겁습니다. 창녕군의 다른 곳에 있는 관측 장비 두 개의 기록과도 차이가 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9.3도로 측정된 지난 20일, 다른 관측 장비들은 1.2도가 낮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해당 관측 장비보다 각각 1.9도와 1.7도 낮게 측정하는 등 대부분 온도가 더 낮았습니다. 기상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관측 장비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센터 내 이제 연구하는 논이 있잖아요. 논 옆으로 이렇게 부지를 정해가지고 그쪽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창녕에서만이 아닙니다. 더운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며 2년 전 광주광역시와 김해시도 기온이 높게 측정되는 관측 장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올해 거창 국제연극제가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거듭 파행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거창 국제연극제는 군수 공약에 따라 두 쪽 난 연극제를 다시 하나로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해 줄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또 막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의 이제 자율성에 맡기고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막 일주일 앞두고 군의회가 관련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창 연극제 육성진흥회가 예산과 행사 구성 등 실무에 대해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달 초 일정 조율 없이 먼저 홍보를 시작한 행태 등을 꼬집어 과거 운영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의회를 통해서 의원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었고 없는 과정에서 진흥회에서 일방적으로 팜플렛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진흥회 측은 연극제 진행이 이미 군청과 협의된 상태에서 홍보 시일이 촉박해 서두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빨리 홍보를 하고 어떻게 됐든지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빨리 홍보 보도자를 낸 거죠. 결국 올해 연극제 취소 위기에 운영 주도권에 대한 민관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임기 첫 달부터 새 군수의 공약 미이행이라는 오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전어는 보통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여름 전어도 신선하고 고소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어가 나는 사천 삼천포항 전어축제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슴풀에 밝아오는 새벽바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은빛 비늘에 반짝이는 전어가 올라옵니다. 사천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7월 말부터 전어잡이가 시작됩니다. 밤새 잡은 전어를 수족관에 옮겨 담으면 삼천포항 전어축제가 시작됩니다.
수심이 얕은 사천만에서 잡히는 여름 전어는 등이 푸른 보통 전어와는 달리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 축제장은 여름 전어의 맛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너무 맛있고 신선하고 고소하고 먹으면 고소한 게 신선하게 느껴져요. 보통 구이로 먹는 가을 전어와 달리 여름 전어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뼈가 부드러워 회로 먹기에 좋습니다.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전어 3종 세트가 관광객의 입맛을 돋우고 맨손 전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7월 16일 금어기가 끝난 시점에 사람들에게 삼척포항에서 전어가 잡히고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자 여름철에 전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여름 전어의 맛을 알리는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뒤 첫 경상남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엔 경제부지사 취임으로 실무진용이 갖춰지는데 아직 인수위원회 업무 등 매듭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의 민선 7기 첫 인사의 특징은 경제 살리기와 서부경남 KTX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 추진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과장에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전입시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중책을 맡겼습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새로 만든 태스크포스팀과 정부 세종청사와의 협력을 위해 다음 달 만드는 세종사무소에도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 등 도정의 주요 현안 부서에는 적소적세의 원칙으로 인력을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여성 리더 역할을 강조해왔던 김경수 도지사는 자치행정과 회계감사, 국가산단 담당 등 주요 핵심 보직에 여성 사무관을 발탁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특별보좌관은 정무특보 1명뿐, 여성특보는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책 또는 공보특보 추가 임용은 가능성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도 한 달이 넘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한 내용들을 그 도정혁신 그 4개년 과제로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도의회와 도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인사혁신을 위한 실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 말쯤 도정 목표에 맞춘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성동조선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노동자 감원 위주의 구조 조정을 중단하고 RG 발급 기준 완화와 중소조선사 회색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등 경쟁국들의 정책을 뛰어넘는 조선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금속노조 강기성 성동조선 지회장이 오늘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 지회장은 현재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졌고 혈압이 높아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동조선의 정리해고가 단행된다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이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을 무시하는 한국 GM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GM이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8,100억 원 정부 지원을 받은 한국 GM이 과태료를 국민 혈세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뒤 처음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상남도 예산은 애초 예산보다 6,400여억 원 늘어나 7조 9,200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남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444억 원이 추가되며 애초 예산보다 4,002억 원이 늘어난 5조 3,800여억 원이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52곳을 소개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관광지로 밀양 아리랑길과 의령 자굴산 치유수목원, 남해 편백 자연휴양림 등을 연인들의 감성여행에는 밀양 트윈터널과 함안 강주 해바라기 마을 등을 꼽았습니다. 또 즐길 거리로 고성 촌스런 축제, 통영 한산 대첩 축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연이은 불볕 더위로 경남 지역 해수욕장과 축제 방문객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남해군은 상주 은모래 비치와 송정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정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개막한 함안 강주 해바라기 축제 방문객도 예년의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를 잊을 한여름밤의 영화 상영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격주로 3주 동안 금요일 오후 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제1회 진주밤마실 돗자리 영화제가 열려 가족 영화를 상영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다음 달 6일과 7일 저녁 LH 진주사옥 1층 대강당에서 제2회 진주시민과 LH가 함께하는 한여름밤 영화 여행을 무료로 엽니다. 경남 부동산 시장 침체에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와 수익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분기 시장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 사무실 공실률은 16.7%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늘었고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은 1.2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서 여성이 65%를 차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교육행정 86명, 사서 5명, 운전 14명 등 모두 142명입니다. 합격자 가운데는 여성이 92명, 65%를 차지했고 조리직렬 32명 가운데에는 7명이 남성 합격자로 눈길을 끌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52살, 최연소는 19살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